내년도 원주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 사업비가 대거로 확보됐습니다.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김한근 강릉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택 컴퓨터와 CCTV 설치해 시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육군 최초 여군 드론 배틀팀의 드론 전투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드론으로 실제 작전을 수행할 만큼 정교한 기술이 선보였습니다. 삼척 폐광산에서 나온 광물 찌꺼기로 계곡이 심하게 오염됐습니다. 퇴적물에선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4배 이상 검출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한반도에 머물고 있는 가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부터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주시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생활 SOC 확충 예산이 확보되면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원주시 관련 예산은 1조 1천억 원가량입니다. 전년보다 900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42억 원이 반영됐고 남원주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 안에 들어서는 청년 창업지원센터 기본설계 예산 3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첨단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우리 시 전략산업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점 네트워크 기능을 전담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 도시 내에 체육센터와 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으며 옛 화장장터에 도서관을 비롯한 행정문화센터 건립도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주원주철도와 원주천댐 등은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가며 원주교도소에 57억 원과 일군지사 99억 원 등 이전을 위한 공사비가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기존에 하던 연속사업 외에도 내년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 사업비를 대거 확보한 점이 눈에 띕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좀 덜 담은 부분을 증액을 좀 시키고 또 도시재생 생활 SOC가 증액이 되면 아마 천억이 증액돼서 1조 2천억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12월까지 원주시는 중앙동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학송동 저류지 사업 등을 확정짓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릉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김한근 강릉시장을 예산 불법 사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시는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예산을 사택에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컴퓨터와 팩스를 들이고 CCTV를 설치하는데 720만원가량의 시 예산을 썼다는 겁니다. 또 지난 7월 강릉 청소년 음악제를 열면서 유명 성악가 1인 소속 기획사와 수의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억 원을 투입한 행사성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3억 원을 넘으면 거쳐야 하는 강원도의 투자 심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의 투자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피고발인 강릉시 자체 심사로 국한하여 진행함으로써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강릉시는 시장의 행정 업무 공백을 줄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재택근무를 위해 장비를 설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강릉 청소년 음악제가 갑자기 추진되면서 강원도에 투자 심사를 미처 받지 못했고 집행 예산은 2억 9천만 원이라며 나머지 1억 1천만 원은 농협 후원금이라고 답했습니다.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한 것은 특정 성악가를 섭외하기 위한 협약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인들하고 공연을 할 때는 수의 계약이
관례화돼 왔습니다. 피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기를 지났으니 부득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시민단체들이 직접 강릉시장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여군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36사단 여군들이 드론 전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남군 위주인 육군 참모총장배 드론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훈련이어서 긴장감 넘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참호 밖으로 적의 드론을 밀어냅니다. 참호 안에 더 많은 드론을 남긴 팀이 이기는 겁니다. 진지를 차지하려는 드론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진지에 5초 이상 머무르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육군 최초의 여군 드론 배틀팀 백호나르샤 소속 여군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우리 여군들이 좋은 쪽의 방향을 생각을 갖고 이제 사단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가장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드론 축구. 공중에 매달려 있는 링 모양의 골대를 통과하려는 공격 드론과 이를 저지하려는 수비 드론의 격돌이 이어집니다. 화생방이나 정찰 등 실제 작전을 수행할 만큼 동작이 정교합니다. 육군은 군인들의 드론 조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력들이 투입하기 어려운 곳에 드론으로서 위에서 상공에서 촬영을 해서 적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사단 드론 교육센터 교관과 전년도 드론 경연대회 우승자까지 보유한 백호나르샤는 오는 10월 2일 열리는 제2회 육군 참모총장배 드론 경연대회에 참가해 남군들과 실력을 겨룹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삼척의 한 폐광산 주변의 하천 퇴적물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보다 4배 이상 높게 나와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규한 기자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의 한 계곡입니다. 폭 6, 7m의 보에 쌓인 퇴적물을 휘저었더니 계곡물이 금방 검뿌옇게 변합니다. 25년 전 문을 닫은 인근의 아연광산에서 나온 광물 찌꺼기입니다. 전문 연구기관에 맡겨 분석했더니 1급 발암물질인 비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4배 넘게 나왔습니다. 뼈가 물러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골절이 되는 이타이병을 일으키는 카드뮴 농도도 기준치를 넘어 계곡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퇴적물이 전부 다 그 하천을 덮고 있어서 수생태계 형태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것이 강우에서 이제 쓸려 나가면 이제 이것이 하류 정도에 이제 이게 지적될 것입니다. 두가 침사지에 오랫동안 쌓여온 광물 찌꺼기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비가 올 때마다 계곡 곳곳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계곡물은 1km 떨어진 곳에서 하천과 만나 동해 바다로 흘러가는데 인근 농경지에서 농업 용수로 사용합니다. 주민들의 그 저출인 이 하천 상류가 오염됨으로 해서 농경지라든가 주민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위험 요소를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광해관리공단은 중금속 퇴적물을 치우겠다고 밝혔지만 오염 지역의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방지 사업 범위에 좀 벗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제 관리 주체들이 따로 이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협의가 저 먼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같은 중금속 오염은 주민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내년부터 도입될 평준화고 선지원 후추천 배정 방식이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지원 후추천 방식이 도입되면 특정 학교 쏠림과 이에 따른 학교 서열화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지원 후추첨 도입을 철회하고 원거리를 배제한 현행 무작위 추첨 방식을 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친딸을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뒤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검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친딸을 상대로 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 접근금지와 주거변경 신고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16살 피해자는 현재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수차례 친딸을 성폭행하고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강원도의 1인당 개인 소득이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가 통계청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도민 1인당 개인 소득은 1,748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68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전년 15위에 비해서 2단계에 오른 겁니다. 1인당 개인소득은 지역 총소득층에서 가계로 돌아가는 몫으로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원주가 지역구인 도의원 이모 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A 씨를 폭행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의원은 지난 3일 밤 원주시 무실동의 모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A씨를 폭행했습니다. A씨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사흘째인 오늘 군의 날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집니다. 군의 날 행사는 원주의 주둔해 있는 군장병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군부대에서 참여하며 댄싱 카니발 예선전에도 가장 많은 군부대 참가팀들이 등장해 저마다의 색깔과 재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36사단 군악대는 K-POP과 마칭 공연이 이루어진 특별한 축하 공연을 선보입니다. 한편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는 싱가포르와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권 해외 팀을 중심으로 한 공연이 문화의 거리에서 펼쳐집니다. 추석을 맞아 선관위가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실시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예방과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과열, 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동원해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물가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는 11일까지 물가지도 점검반을 운영해 사재기와 판매 기피, 섞어 팔기, 담합에 의한 부당 가격 인상,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21개 집중관리 대상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날에 맞춰서 물가 안정 캠페인도 열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